안녕하세요. 저는 나눔과 순환의 운동을 실천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친환경 디자인 브랜드 에코파티 메아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진심이 여러분의 가슴까지 잘 전달이 돼서 버려진 것에 숨을 놓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는 부족했던 시대를 지나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굉장히 풍족한 생활, 특히 우리 세대는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지내왔어요. 혹시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신 분 여기 계신가요? 뭐 어렸을 때뭐큰 잘못을 해서 내복 바람으로 이제 쫓겨나거나 벗겨져가지고 대문 밖으로 쫓겨났던 경험은 있으셔도 없어서 헐벗고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소비하는 과소비 시대를 거쳐서 현재 그 과소비 시대 때문에 쏟아지고 있는 폐기물들 때문에 지구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기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 있으신가요? 디자인 전공 학생 없으세요? 거기 어쩐지 예쁘다 했네요. 네. 디자인이 뭐라고 혹시 배우고 계신가요? 디자인은 뭐라고? 숨으셨어요. 예. 대답 안 하실 거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학부 때, 첫 수업 때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렇죠. 나도 디자이너를 꿈꾸면서 왔지만 정확히 진짜 디자인은 뭘까? 근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디자인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무엇이라고. 과연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무엇? 현재 디자이너들이 진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무언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동물, 인간이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새로운 게 계속 개발돼서 나오는 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헌것이 되고 헌것은 뭐가 되죠? 결국 버려져서 폐기물이 되는데 그 말은 곧 새로운 것은 이퀄 미래의 폐기물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소비하고 배출해낼 수밖에 없고 또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소비를 계속 그렇게 해서 배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도 그 고민 끝에 현재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의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엄마가 꽃자수 기능 사셨어요. 고급 꽃자수 기능사. 그래서 집에 색색까지 실도 되게 많았고 색색까지 되게 고급 비단 같은 원단이 집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런 작업을 하시고 이제 짜투리나 이런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시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에 그렇게 예쁜 갖가지 색깔의 실과 원단들이 있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엄마가 버려놓으면 몰래 가서 주워오고, 엄마가 버려놓으면 나는 또 몰래 가서 주워오고. 결국엔 엄마가 버리지 않고 집에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렇게 주워온 원단으로 그 정말 한 6살, 7살 때 바느질도 제대로 할줄 몰랐을 때였는데 그냥 네모나게 잘라서 그걸 반을 접어서 한쪽만 꿰매가지고 억지로 마른 인형에 입히면 탑드레스가 되죠. 그래서 좋아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는 동네에 이제 양말 공장이 있었는데 양말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원단들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 양말 공장 사장님은 쥐새끼 아니면 고양이를 의심하셨겠지만 봉다리에 이렇게 잘 싸서 버려놓은 쓰레기를 저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서 줄기차게 그 원단을 뽑아서 집에 갖고 가고 또 구멍 내서 또 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또 뭔가를 만들고 아마 이렇게 되살려내는 작업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작업들이 되살려내는 작업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어린아이인데 그 죽기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똑같이 저도 이제 학생 때 공부를 해서 점수에 맞춰서 학교로 갔겠죠? 대학을 갔는데 디자인 그냥 막연히 미술학원 다닐 때 어떤 디자이너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적도 없이 그냥 디자이너가 되어야지 하고 학교로 갔는데 그럼 나는 어떤 디자이너가 되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무엇을 하기 위한 디자이너 나는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디자이너로서 전혀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저에게 되게 운 좋은 전시가 있었습니다. 학부 때 교수님들이 과제 내주시면 노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대충해서 레포트 쓰고 하잖아요. 저도 그럴 마음으로 전시 감상문을 이제 쓰는 게 과제여서 전시장을 찾았는데, Everyday Everyone's라는 환경 전시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이렇게 찬 모습을 좀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참 죄송한데요. 국민대학교 윤우섭 교수님이세요. 이제 환경운동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집에 한번 이렇게 뒤져보면 학부 때막 행사티, 무슨 티, 뭐 기념티 해가지고 티셔츠 되게 많이 만들고, 행사티니까 또 창피해가지고 학교 올때안 입고 딱 행사 때만 입고 안 입잖아요. 그런 것만 따져도 4년 동안에 MT를 가도 8번은 학기마다 갈 테고, 행사도 좀 많으니까. 지금 옷장을 열어봐도 10벌 이상은 안 입는 티셔츠들이 있으실 텐데요. 교수님도 집에서 그렇게 옷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교수님이 얼마나 세미나나 뭐나 많으셨겠어요. 티셔츠가 그렇게 많으시더래요. 안 입는 티셔츠가. 그래서 이제 그런 티셔츠에 대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용하고 버려진 티셔츠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그 전시회 도록의 표지였었거든요. 교수님은 아직도 그렇게 버려진 티셔츠들을 기증받아서 쉬는 날 인사동이나 이런 데에서 환경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래픽을 이제 그려주시면서 환경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게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예, 네, 그렇죠. 종이죠. 소포 봉투입니다. 근데 이게 그 전시회에 한켠에 멋있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왜 작품일까요? 그냥 소포 봉투에 지나지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보통 택배 상자나 소포 봉투 같은 건한번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잖아요. 저 X 표시의 숫자만큼 다시 쓰여진 소포 봉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꼭 멋있는 그림이나 이것만이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의도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작품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던 작품이에요. 아, 저는 이 전시를 가서 이 작품을 보면서 머리를 쾅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디자이너? 런웨이에서 되게 화려하고 멋있게 서 있는 디자이너를 보통 꿈꾸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멋있는 디자이너를 꿈꿨었는데 이 전시 때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좀 의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 또이 세상이나 지구를 위해서 좀뛸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더 의미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처음으로 갖게 됐던 전시였는데요. 이거는 교수님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또 한켠에 전시해 놨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뭐 노트를 작성, 글씨를 쓴다, 노트에. 그러면 흰 종이에다 쓰는 걸 보통 생각하는데, 버려지는 신문. 신문은 사실 또 인쇄가 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깝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없는데, 매일 오고 매일 버려지는 신문이 아까워서, 먹을 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신문에다 하신 거예요. 원래 있던 인쇄보다 더 강한 걸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신 거죠. 저는 이 전시를 갔다 와서부터는 제 모든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스케치는 이면지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회사에서 쓰는 이런 일지 같은 거는 거의 이면지에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시를 갔다 와서 저는 거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디자이너? 이런 의식 있는 디자이너. 이렇게 영향을 받고서 학부 때 환경 수업도 되게 열심히 듣고 모든 디자인 과제, 아트웍 과제는 다 환경과 관련된 걸 하면서 환경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곳이 아름다운 가게라는 시민단체인데요. 뭐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한양대 내에도 아름다운 가게가 있었죠. 네. 시민들께서 안 쓰는 것들,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걸 기증해 주시면 그걸 다시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까지 돕는 그런 나눔과 운동을 실천하는 곳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10,000원 주고 산 자켓이고요. 이 예쁜 청바지도 3,500원에 구입한 청바지입니다. 자켓을 원래 조금 더웠는데, 입고 나온 이유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자켓을 잠깐 벗고 진행을 할게요. 이전에 회사를 좀 다녔었어요, 꽤. 근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수업 때 프로젝트를 하는데 고작 나에게 떨어지는 거는 몇백만 원 정도.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도 좀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 배불리기 정도의 작업밖에 안 되는 것이, 디자이너로서 멋있는 디자인이 나와서 성취감을 느끼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크게 들진 않았었어요. 이곳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내가 야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해서 조금 더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건곧 사장 배불리기가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노력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아 이렇게 보람된 일이 그런데다가 나눔 순환까지 돼서 환경에 이렇게 지구 환경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누는 디자이너 그리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린 디자이너라는 정확한 꿈이 생긴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가게랑 인연이 되어서 입사를 해서 현재 6년째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파트는 에코파티 메아리라는 친환경 디자인 브랜드예요. 근데 그 에코파티 메아리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기증해줘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저렇게 다시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많은 것이 버려져요. 위험이 되거나 찢어지거나 그 버려진 게 너무 아까운데 이걸 되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이 된 게 에코파티 메아리인데요. 자, 그렇게 버려진 걸 어떻게 되살려내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되살려내는 작업을 하는 게 버려진 옷뿐만이 아니라 집에 소파들 뭐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 저희 집은 없고요.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소파를 쓰다 보면 엉덩이랑 팔걸이 등 부분만 닳고요. 소파 청거리 하는 데서 이제 가죽을 저희가 이제 공수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파가 이렇게 둥글려져서 말려져가지고 겉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곳까지 하면 청거리할 때 나오는 가죽에 새 가죽 같은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생산, 상품을 만들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짜투리들을 더 이상 버려지지 않고 상품을 만들고 나면 짜투리들이 다 버려지는데 그런 짜투리 가죽들, 그래서 그런 가죽 재료들도 있고 뭐 한두 달 아니면 심지어는 며칠만 걸리고 버려지는 광고물들, 그리고 가게에 기증됐는데 되살려내지 못하고 버려지는 옷들, 그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이제 저희의 되살림의 이제 재료들이 되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상품,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상품을 만들다고 하면은 새 원단, 새 가죽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바로 공장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를 공수해오는 것부터가 작업의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원재료를 수거를 해오고 또 새 거가 아니기 때문에 손질도 해야 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밑작업도 해야 하고 또 뭐 세척도 해야 하고 그런 공정이 또 거쳐지고요. 디자인을 해서 상품을 생산을 하는데 상품 생산하는 것도 보통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 싸게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뭐 당연히 저희도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게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서울시만 해도 몇백 개의 아마 자활단체라는 곳이 있을 텐데 어느 곳은 여성 가장들끼리 모여서 만든 봉제단체도 있고요. 장애인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세탁단체도 있고 그래요. 구마다 이제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세탁작업이나 간단한 봉제작업 같은 경우는 그런 자활센터들이랑 연계해서 저희도 일감을 드리고 저희도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상품이 생산이 돼서 이제 보통 마켓에서 저희도 똑같이 판매가 되고 나면 저는 이 그림을 선순환이라고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수익이 난 걸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똑같이 수익 나눔을 하잖아요. 버려진 걸 되살려내는 것도 좋은 거고 만드는 공정에서도 또 만들고 나서 판매된 이익도. 그래서 그렇게 뭐 저는 참 꿈의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죠? 그렇죠, 가방이죠. 백팩입니다. 이 백팩은 뭘로 만든 것 같으세요? 천이죠. 네, 천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복, 수트를 되게 좋아해서 만약에 이런 재활용 디자인 쪽이 아니었다면 양복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보통 양복도 1버튼, 2버튼, 3버튼, 더블버튼 하면서 뭐 깃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유행이 굉장히 빨리 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에서 많이 버려지는 것 중에 한 의류의 종류도 양복이기도 하거든요. 이 디자인이 그냥 백팩에 똑같이 보이겠지만 사실 되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뭘로 만든지 잘 모르시겠죠? 윗두린지. 자, 이렇게 보면 뭘로 만든지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네. 바지가 보면 밑단이 많이 닳잖아요. 그래서 닳아있는 밑단을 제거하고 또 위에 허리에 이 단추나 짚어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저희가 되살리는 이유는 그만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부자재 두 개 쓸 걸 한 개 쓰면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버려지는 걸 적게 하고 되살려내서 더 큰 쓰임을 입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 양복 바지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버려지는 걸 최소화하면서 어떤 가방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양복 바지로 최대한의 사이즈를 낼 수 있는 가방의 크기가 이 정도 크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다니면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책 두 권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가방 메고 다니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에 기능을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롤백이 된 거예요. 많은 짐을 넣을 때는 펴서 하고 적은 짐을 넣을 때는 말아서 하고. 그래서 최대한은 저는 보드복까지 넣어서 보드 타러 갔다 올 정도로 많은 양을 넣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머니에도 주머니 크기도 그냥 비율이 예뻐서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텀블러를 보통 귀찮아서 아니면 가방에 텀블러로 굳이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가방들도 많이 있잖아요. 텀블러를 꼭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 텀블러의 크기를 고려해서 만든 주머니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고 또 저희 가죽 자켓으로도 가방을 만드는데요. 그 소매 부분이 통이 좁다 보니까 많이 쓰이질 못해요. 소매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사이즈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즈의 주머니와 이런 형태의 가방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이거는 그 소파 청가리 할 때 나오는 가죽으로 만든 건데요.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재봉을 두 번 할 걸 한 번 할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자재 세 개 쓸 걸 한 개 쓸 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에서 이제 나온 결과물인데요. 이 날개를 모아서 한 번만 박으면 카드나 명함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예요. 네. 공정을 확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죠. 네. 이것도 목걸이 카드 케이스인데 이거는 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냥 똑같이 보면은 그냥 되게 디자인된 카드 케이스 같은데 저희는 제작할 때도 그리고 재료도 어떻게 하면 아껴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동그란 디자인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가죽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댔을 때. 근데 이렇게 사선 뭐 되게 시크하게 쫙 이렇게 갈라서 멋있는 디자인을 한번 빵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디자인이 아니고요. 당연히 임팩트 있고 예쁜 디자인을 고려를 해서 만들긴 했지만 재단을 할 때 라운드 되거나 다른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섞으면서도 에너지 효율이나 이렇게 버려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선을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하면 버려지는 부분이 이 사선과 사선 사이에 이 줄기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에서 이런 디자인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패 솔직히 받고 나면 그냥 딱 전시해놓고 잘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도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액자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는 저 네모난 부분에 감사 메시지를 넣어서 드리고 이후에는 원하시는 사진을 넣어서 쓸 수도 있고 또 위에 저 꽃잎 모양은 셔츠 짜투리 있잖아요. 그 셔츠 짜투리가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똑같은 형태지만 계속 다른 그래픽의 감사장을 받으실 수 있고 다양하게 선물 드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거고요. 자, 이거는 신문지를 말아서 만든 연필이에요. 네. 근데 신문지를 말아서 만든 연필은 그렇죠. 나무가 이제 베어지고 없어지는데 종이 사용도 그렇고 그래서 종이를 되살려내서 만든 신문 연필인데 패키지에도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재생 연필을 쓰는 것이 한 그루의 나무를 살리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저렇게 패키지에 스토리를 담아서 첫 번째는 새싹이었다가 점점 자라서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이 돼서 뭔가 사람들이 그냥 연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하나를 보고도 뭔가 좀 감동을 좀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디자인이 된 거고요. 보통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일 이제 웃겼던 질문이면서 대답하기 되게 어려웠던 질문인데 여기서도 나올 법한데요. 이거 새 거냐고. 이거 새 거예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뭐 새로 디자인돼서 만들어졌으니까 새 거가 맞기도 한데 헌 걸로 만들었으니까 헌거라고 우기면 헌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느끼시는 대로 받아들이시라고 그냥 넘기긴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렇게 부자재 쓰고 에너지 쓰고 물 쓰면서 하는 게 더 환경에 오염이 되는 거 아니냐
수치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품도 있고 아닌 상품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5년이 넘게 이 작업을 해오면서 결론을 내린 게 어떠세요? 이런 것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에 있는 소파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아빠가 걸어가는데 그게 막 가방으로 보이거나 저는 사실 직업병이 요즘에 한참 스키니진 많이 입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 스키니진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저 스키니진 저 면적 적은 걸로 뭘 만들지 이런 생각을 막 하거든요. 자, 여기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쳤을 양복 바지, 그냥 버렸을 잠바나 티셔츠가 이것 사서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 작품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아 내가 그냥 버리는 게 저렇게까지 값어치가 있는 걸로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발상의 전환에 이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각적인 환경운동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저희 사내에서도 이런 환경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디자인 상품으로 조금 더 개발된 거를 보여주고 인식을 심어주고도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는 환경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저 또한 이런 소소한 작업으로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 이루어져서 실생활 속에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워크숍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티슈 케이스인데요. 보통 카페에나 음식점에 가면 사각 티슈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사각 티슈 거의 많이 쓰지 않고 버려지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아시려나? 네, 셔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 사각 티슈 케이스를 만들어서 쓰면서 한 번도 휴대용 휴지를 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각 티슈가 버려졌다는 거겠죠. 이거를 사지 않고 계속 남은 티슈만 여기에 담아서만 사용을 했어도. 네. 그리고 뭐 거의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진 쿠션이고요. 버려지는, 보통 김만 달아도 버려지는 게 난방이잖아요. 네. 이렇게 간단한 재봉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3분 뜨거운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컵홀더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쪄서 다시 갖고 막 보관하고 있다 다시 쓰지 않잖아요. 소매 끝으로만 만든 이제 컵홀더예요. 뭐 빨기도 쉽고 갖고 다니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쉽게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2010년도에 전시했었던 건데요. 한 화장품 회사에서 친환경 전시를 이제 였는데 테마가 손수건이었었어요. 그 손수건을 가지고 이제 어떤 주제를 풀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저희 컨셉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로 정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언젠가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여름 같은 날씨 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주제를 정했는데요. 손수건이라는 주제를 받아들고 저는 이제 또 직업병이다 보니까 아, 뭘 다시 살려서 손수건을 만들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셔츠 등판을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손수건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그냥 끝에만 마감 재봉질만 해서 손수건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트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휠이랑 자전거 이제 버려지는 것들을 고물상에 가서 이제 구입해서 만들었는데 루돌프, 자전거 루돌프를 좀 형상화한 거고요. 이렇게 휠이랑 여기 보시면 전시 코엑스나 이런 데서 전시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마지막 날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었던 막 이렇게 막 크게 지어놨었던 게 거의 큰 차 이렇게 밀고 가는 차로 그냥 밀려가지고 버려지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0. 한번 쓰레기 제로에 전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접착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걸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했는데요. 저기 보면 다라도 제가 집에서 쓰는 다라 갖고 간 거고요. 전 나무 같은 것도 그 현장에서 버려지는 것들. 그리고 이 손수건을 가지고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 트리를 만들면 손수건을 부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수건 끝에 클립을 하고 자석을 구입해가지고 자전거 휠에 부착해서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예,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시가 끝나고 나서 저건 다 분해해서 다시 고물상 드리고 손수건 친구들 사용하라고 나눠주면서 제로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명 또 전시할 때는 조명이 되게 많이 쓰여지잖아요. 전시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조명 말고 이렇게 휠로 만든 조명으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건 제 명함인데요.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쵸, 종이죠. 네, 종이 맞아요. 이렇게 진한 달력을 가지고 명함을 만들었는데요. 보통 명함을 한번 만들면 300에서 500장 정도씩 만드는데 1년이 돼도 다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장을 만들어서 이면지 아무 데나 찍어도 명함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명함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예쁘다고 친구들이 골라서 가기도 하고요. 또 거래처분들을 만날 때에는 뭔가 독특하고 색다른 명함이다 보니까, 명함은 워낙에 자기의 개성이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제 대표 이미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1분 1초를 앞다퉈가면서 긴장해서 하는 작업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이나 진심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하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뭐 더러운 것도 만져야 하고 힘도 많이 써야 하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보이겠지만 굉장히 알통도 있고 막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힘써 나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심이 결국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진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진심이 좀 같이 전해져서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지구를 조금 더 오래오래 함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제가 쓰는 색연필이에요. 예. 제가 돈이 이 정도로 없진 않거든요. 근데 아깝다라고 또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지구를 좀 지켜서 좀더 행복하게 나누면서 살고자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페토 아가씨 김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